자명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할때 제일 좋은 게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믿음이 왜 강조되냐면요, 저는 다른 종교나 이런 거랑 달라요. 실제 실험해 보니까 더 나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스승이 진리를 구현한 정도가 제자보다 높다면요, 제자 입장에선 자명하게 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스승의 말과 행동이. 그때 믿어줄 거냐, 안 믿을 거냐가요, 이때 갈림길에 서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자명해 보이는데, 스승은 더 높은 봉우리에 있는 스승은 이게 더 자명하다고, 이게 더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볼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스승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못 믿었죠, 막판에는. 아, 하느님 아들 아닌 것 같아. 하느님 아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곁에서 늘 모시던 제자도 못 믿을 순간이 올 수가 있죠. 이게 얼마든지 이게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해한 폭을 넘어선 얘기는 믿음의 영역이 되거든요. 믿을 거냐 말 거냐 할때 내가 그동안 스승의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스승의 말을 듣고 따라서 실험해 봤을 때 자명했다. 그럼 요 부분은 지금 내가 실험할 방법이 없다. 체험이 없다. 수준이 안 예, 되니까요. 수준이 안 돼서 체험은 없는데 스승은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을 따를 것이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때 믿음 쪽을 택해 주시면 이제 이거는 믿음 복, 쪽을 그럼 택하자고 이제 그냥 축복이 얘기해요. 간다는 거죠. 그때 왜냐면 축복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묘한 말이죠. 왜냐면 이제 내가 자명한 판단을 할수 없는데 이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믿을 거냐, 말 거냐인데 그동안 이 사람을 내가 지켜봤을 때 꾸준히 자명한 말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체험은 못 해봤지만 저 말씀을 신뢰한다 정도의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공부하는데 엄청 축복을 받죠. 은총을 받고 가피를 받죠. 그런 부분이 저는 믿음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스승들이 믿음을 강조한 건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제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의 영역으로 충성도 시험하는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충성도 시험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과학적인 공식이에요. 이 항상 자명한 말을 했던 스승이 어느 날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따라줄 거냐. 저 같아도 그래요. 뭐냐면 하느님하고 계속 수작하는데 하느님이 항상 자명한 신호를 보내주는데 에고가 납득하고 따라하는데 어느 날 에고가 납득할 수 없는 자명한 얘기를 하늘이 신호를 보낸다. 할 거냐 말 거냐. 늘 그동안에 하느님과 내가 상대했을 때의 느낌으로 아, 저이 느낌은 분명히 자명한 느낌인데 내 에고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으로 느껴졌을 때 따를 거냐. 그때 따르는 건 믿는 거잖아요,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박이잖아요. 복불복의 영역이 있다고 이런 게 실제로 공부가. 근데 그냥 복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 아, 내 입장에서는 에고 입장에서 복불복 같은 거죠. 아, 씨, 믿어 말아. 근데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마저 믿고 가겠다 하고 딱그 믿어주는 그게 사실은 수행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때 믿은 게 이제 두고두고 참 그때 잘 믿었다. 지나고 보니 아 진짜 잘 믿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이것까지도 실험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선택하기 힘들 때 믿고 가봤을 때 어떻든가도 한번 실험해 보시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그 믿음의 영역마저도 우리가 공부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은 더 자명한 믿음이죠. 맹신도 아니고 단순히 충성 선언도 아니고. 그런 믿음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돛 닦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 거래만 다르니까. 하면 그냥 쭉 가지만 점프하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스승이 그렇죠.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잘 이해 어느 못하겠어요. 순간에는요, 스승 믿고 절벽에서 뛰어야 될 순간도 있거든요. 만약에 스승이 뛰어 받아줄게 해도, 아, 나못 믿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다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순간이 오는데 이때 믿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더러 뭐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믿음의 얘기는 좀 심오한 얘기예요. 저도 믿음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믿어봐 정도면 충분하시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부 처음 얘기고, 공부를 같이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 더 믿어 말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데 베드로 고민 안 되겠어? 나 예수님 너무 믿는데, 아, 이건 아닌데. 다 믿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온다니까. 이때 예수 믿어주면 얼마나 귀해. 이것도 결국 자기 공부한 내공이에요. 공부를 진솔하게 하고, 진심으로 다가왔다면 좀더 사심을 떠나서 믿을 거고, 뭔가 내가 덜 낚인 만큼 뭔가 사심이 맞겠지. 못 믿겠다. 예수를 나 스승이지만 못 믿겠다. 그럴 때는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할 때는 저는 그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믿고 공부에 착수할 때랑 공부가 깊어졌을 때더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믿어줘야 할 때,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 순간, 그때에는 되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을 합쳐보면 하나죠. 내가 지금 판단하기 힘든 영역을 따라야 할 스승 말을 듣고 믿을 거냐 말 거냐 하고 걸어야 되거든요. 내 판단을 따라갈 그쵸, 거냐? 그쵸, 스승님의 그쵸, 그쵸. 판단을 따라갈 거냐? 그냥 내 둘중 하나야. 머리로는 참나를 견성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꾸 유능식은 쉽대요, 견성이. 믿어 말아. 근데 그동안 사는 걸 보니까 좀 신뢰가 가서 에이, 한번 믿어봤다. 꼭 최소한 그런 믿음은 있어야 점프를 하죠. 그래야 이제 몰라를 열심히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공부가 어느 선까지 가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또 한다, 스승이. 저 말을 믿고 가볼 것이냐. 나는 자명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하고 멈출 것이냐. 자명한 판단 못 합니다 하고 멈춰도 누가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믿고 가면 또 축복은 기다리고 있어요. 요런 순간이 오실 거라는. 근데요. 근데 그 만약 각본이론을 추가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믿고 가는 게그 사람 각본이었고 어떤 사람은 믿고 가는 게그 사람 각본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니, 각본을 그렇게 보태실 필요는 없는 게요. 각본을 무시하세요. 에고의 입장에선 자유의지예요. 그렇죠. 에고가 어떤 선택을 우리의 어떤 의도로 했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명한 의도로 이 믿음을 내버리면요, 그럼 그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각본이 어떻든지 간에 육남매를 출동시켜서 믿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각본 탓하기에는. 그리고 뭔 얘기냐면, 결국 만약에 제가 믿음을 저버리고 유다처럼 했더라도, 아, 각본 때문에 그랬어, 뭐 이렇게 핑계댈 수는 있는데요, 핑계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못 믿었다는 거, 스스로 선택할 때그 자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명한 선택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안 돼서 자명한 선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알고 보니 각본이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각본하고 이거를 막 무리하게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순수하게 자유의지만 가지고 얘기하셔도 돼요. 안 됐을 때, 각본이 그랬어. 안 됐을 때 핑계된 용도로 쓰시면 되고, 할수 있는 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자명한 결론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건 스승님이 이 사람을 어떤 단계로 끌어주겠다는 예. 의도가 있는 거를 보이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내 것만 해서 난한 발자국밖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 보여주신 거를 봤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믿고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걸 사이비 아니에요. 스승이 많아서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맞아요. 건데요. 사이비 스승이 너무 사이비들이 그거를 워낙 활용해서. 유사품이 네. 많으니까. 그리고 이 멘트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니까요. 너안 믿을 거야? 하고 되게 안 그렇죠. 믿으면 쓰레기 되게 몰고 갈수 있는 거 잘하잖아요. 가스라이팅 잘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온갖 사이비가 난무하지만 분명히 이 길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 길도 있어요. 믿어주셔야 넘어가는 길도 있다는 근데 점프하려면 그거 믿음 아니고는 안될것 같아요, 거예요. 그쵸? 약간. 아니, 그 애기들이 한 걸음 뛸때 엄마 믿어야 돼. 아, 엄마 못 믿겠는데. 못 뛰죠, 뭐, 그러면. 나못 걸을 것 같은데 계속 걸을 수 있다고. 해보라고. 막 이러면, 아, 예. 평소에 엄마를, 신뢰를 엄마가 저버렸으면 못 믿을 수도 있지. 항상 막 사기치고 엄마가. 아이쿠, 하고 자빠졌네. 막 이러고. 놀리고 막 이랬으면 신뢰가 안 쌓이면 안 되겠지. 근데 믿고 탁
내 몸을 던지려면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럴 때가 온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믿고 못 믿고가 갈린다. 베드로처럼 지금은 늦겠다고 하지만 그때 가면 좀또 막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베드로처럼 하세요. 안 믿었다가 빨리 참여하세요. 빨리 돌아와. 아, 알겠어요. 지금은 막저 믿을 겁니다,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너도 세번 부인할 거다 해서 다세번다 그러니까.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 부활해서 왔을 때 예수가 세번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으로 그 예수님이 준 번명이죠. 그러니까 돛 닦았다고 번명을 준게 베드로예요. 원래 시몬이고. 근데 다시 왔을 때 예수가 시몬이라고 불러요. 번명 안 불러요. 다시 초심자로 놓고 물어봐요. 시몬아, 너나 믿느냐? 그래요. 네, 이러고 이걸 세번 해요. 앞에 세번 부인한 걸다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 이제 떼고 다시 물어요. 세번 묻고 다시 베드로라 그래요. 세번다 믿겠다고 하니까 다시 번명 불러줘요. 그러니까 제자로 안친 거예요. 제자로 안 치고 세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하늘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사람이 올바른 선택 못하게 할까요? 그럴 때는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하늘을 믿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그럴 때 하늘이 도와주는 것도 값입니다. 내가 판단 못 하겠을 때, 딱 감을 더 그쪽으로, 아, 아무래도 이게 자명한 것 같아 하고, 느낌 주실 수 있죠, 하늘이. 그래서 믿을 수도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더 깨어서 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깨어서 평소에 육란매 출동 잘 하시다 보면, 결정적 순간에도 더 좋은 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의 그쵸, 평소에 그쵸, 수작하던 감을 활용해 그쵸. 가지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못 믿는다는 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왔다면요, 아무래도 감이 있죠. 갑자기 스승이 만약에 자명한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해온 사람이 속에 뭔가 의심이 있고 뭐가 있었던 게그 순간에 더 터져 나왔겠죠.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라. 딱 그 순간 예수를 딱 믿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또 다르죠, 맛이. 그런 거. 근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하늘이 한번 시험해서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또 활용합니다. 오히려 이제 하늘은 항상 그거 단련시켜서 또 쓰면 돼요. 너 그때 니우 쳤지 하니까 막그 처절인 반성하고 다시. 그러니까 다만 근데 어차피 결국 반성하고 돌아와야 됐잖아요. 결국 믿습니다 선언하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쉬운 거는 부활하는 거 보고 믿었지, 안 보고 믿었으면 더 귀했을 텐데 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할 것이다. 예수가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또 악용해요, 사이비들이. 안 보여주고 믿으라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워낙 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더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믿기 힘든 말도 믿을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보지 않고 믿는 건 배팅이죠. 도박을 잘하는 자죠, 그냥. 그러니까 오케이, 그때 이거에다 걸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믿는 쪽에 걸길 잘했네. 이런 식 판단은 하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너가 왜 예수를 더 깊게 이해 못 해줬냐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 베드로를 하늘이 지적한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 귀하리라 하는 그 말도 예수가 도마한테 할 때도 아니 넌 나를 못 믿냐? 이 말이 더 크지 않을까요? 부활을 꼭못 믿냐 이전에 넌 나를 계속 봐왔을 텐데 내가 죽어서 살아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지만 평소에 나를 네가 잘 이해했다면 이런 허황된 말을 내가 그냥 했을 리가 없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귀하리라는 거는 더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해 준 거죠. 공감해 주고 예수랑. 근데 예수가 계속해서 깨어서 사는 걸 보여줬는데 전혀 그걸 거죽으로만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을 당하면 안 믿겠죠. 아, 역시 의심스러워. 평소에도 좀 이상했어, 이 양반. 이렇게 되는. 원래 꼭 이상한 걸리면
평소부터 이상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줄 알았다. 저도 자빠지면 내 저럴 줄 알았다. 막 이런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옵니다. 윤홍식 댓글 나옵니다. 윤홍식. 내가 평내 이상하다고 했지 윤홍식 평소부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계속 봐온 사람들이 할 일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해주면 여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믿음의 문제. 기독교인들이 또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그냥 막 믿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원하는 믿음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면서 자명한 믿음, 뭐 성자를 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 믿음이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당 공부 잘하신 분들이 믿음도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말 듣고 공부하셔서 제일 공부 잘 되신 분들이 믿음이 좋지. 제 말대로 해서 잘 안 된 분이 믿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못 가요. 못 가요. 아니, 제 말을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죠. 한 걸음도 못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믿을 스승부터 자명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자명해야죠. 제가 자명하지 않으면서 믿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 이런 거예요. 저의 모든 걸 믿어달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저를 못 믿는데요. 인간인 이상 저도 저를 못 믿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명하다고 확신하는 걸 믿어달라고 하겠죠. 스승도. 스승부터 먼저 자기가 이건 너무 자명하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신뢰관계가 있는 제자라면 믿지 않겠는가. 믿어주지 않겠는가. 그냥 이 정도 생각하셔야지 스승의 모든 걸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스승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다 믿어주면 안 돼요. 근데 자명에 차서 탁 자명해서 이건 진짜 하느님의 일이다 하고 예수가 선포한 걸 안 믿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나온 얘기죠. 애초에. 잘못될 수 있는 게 저를 신앙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그냥 신앙해도 안 되니까.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계속 참나를 만나서 그 안에서 자명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잘못된 사람들은 제 강의 듣고요. 만약에 그 몰라 괜찮아 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전 믿습니다. 그럼 씨 뭐야 이건. 이게 내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해줘야 날 믿는 거지.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충성도 경쟁을, 충성 경쟁을 하는 사람들. 제가도 믿는 거 아시죠? 막 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 아시죠? 종교계에 다 목숨 바친 사람들 많아요. 완전 객기죠. 그 맹신과 그러니까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명하지 않은 믿음이 싫은 거죠. 자명하지 않은 믿음보다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나를 안 믿고 의심하면서 자명한지만 실험해 보는 게 낫죠. 근데 그 그냥 입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올바른 그러니까 더 깊은 수도 생활 해나가시려면 저를 믿어주셔야지 버티지. 당장이에요. 퇴식도요. 제가 전할 때 저를 안 믿어주신 분들은 퇴식하고 다 나갔어요. 믿음이 중요성이 또 언제 나오냐면 퇴식 전해드리잖아요. 저를 안 믿는 사람은 퇴식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퇴식은 조식보다 더 막막한 수행이에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 없이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식하고 나간 분들은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그럴 때 딱 드러나요. 좀만 막막한 상황 줬을 때 딱 스승을 버리고 나갑니다. 아 이게 뭐야 이 수련법 왜 있다 이야. 이런 거 해서 뭐 되겠어? 뭐 이제. 그러니까 판타지를 갖고 수행해서 판타지가 많이 걸린 수행일수록 그걸 얻었을 때 결과물이 당장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여기 더 해봤자 별 볼 일 없겠구나. 태식이라고 막 엄청 신비한 걸 줄 알고 전지전능해질 줄 알았는데 막 능력 생길 줄 알았는데 얻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믿음이 깨져요. 그리고 이 수행이 막막할수록 스승의 말을 길잡이 삼아서 버텨야 되는데 막막대에 나가면 길잡이가 좀 스승 말밖에 없는데 저를 만약에 버려버리면 갈 수도 없죠. 공부도 멈춰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리면 이제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의심이 싹 틀 때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나가요.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퇴식하고. 저는 계속 나가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그 하늘이 시험하는 순간이 와요. 이게 꼭 종교 같은데 이게 있어요, 실제로. 그 맞아요. 믿음이 딱 부족할 때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간단해요. 뭐 그냥 인간관계도 신뢰 깨질 때 깨지죠. 신뢰 깨지게 하는 순간이 와요. 이게 큰 기대를 하고 했던 수행이 그 결과물이 안 나올 때, 내 말을 어디까지 믿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의혹이 생길 때가 와요. 그때 믿음이 되게 중요하니까 종교에서 믿음이 귀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왜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지금 땡겨서 내가 실감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태식 지금 태식 믿으신다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태식을 실감나게 지금 내 법계에 드린 거예요. 믿음은. 이게 안 들여지면 수행을 못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수행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실감나게 자꾸 느껴버릇해야지 가죠. 왜냐면 스승이 느끼게 최대한 도와주거든요. 그럼 그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참나 모르는 사람도 제 강의 듣고 참나가 막 손에 잡힐 듯이 더 느껴지면 믿음이 커지겠죠. 나는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와 확실히 이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옵니다. 그 상태겠죠. 그게 믿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힘있게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가봤더니 참나가 진짜 그렇게 있어요. 믿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더 안 보이는 세계까지 또 희망을 품겠죠. 육바라밀도 이제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 보니 태식도 되겠고 육바라밀도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스승을 믿음으로써 저기 멀리 있는 것도 내가 실감나게 느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 갈 힘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태식도 잘 견성도 안 되는 거 보니 태식도 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믿음 깨지신 분들은요. 태식도 구라 같고 육바라밀도 다 사기 같다라고 느껴요. 이거 다 이거 사기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있었어요, 실제로. 믿음이 깨져버렸을 때. 그러니까 다 못 믿게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닐까? 유농식이 말빨이 워낙 세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들, 워낙 임기 언변이 세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말 쓴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말에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수상하다.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시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재밌죠. 모든 종교단체에서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믿음. 어떻게 믿으라고 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양쪽이 다 어떻게 믿음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말 얘기하면 이래요. 믿음이 대표님이 가시고 200년, 300년이 지나서 네. 막 그때부터 막 유혹처럼 믿어라 막 그렇게 분위기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그게 다 자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갖고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 복불복이죠. 교회가 럭셔리해서 뭐 믿음의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명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명해서 믿어야 돼요. 신뢰가 가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뢰 수준이 여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서 뭐 인맥을 맺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천국 보내준다길래 다 허황된 얘기들이에요. 더 양심에 맞아야죠. 믿음의 이유도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럴수록 그 믿음은 자명하고 더 귀한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먼 훗날에라도 절 믿을 때 말이 자명해서 믿어주는 분이 제일 좋죠. 먼 훗날엔 전하는 게 말밖에 없는데 말과 행적을 보고 믿으실 텐데 아무튼 말이 참 누구보다 말이 지당하네 해서 믿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죠. 그런 믿음은 괜찮죠. 근데 절에서 부처님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믿으라고 안 하죠. 보시라고 요 경전 얼마나 자명하시냐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보통 일단 경전 풀이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많이 웰수록 복이 온다고 그냥 이렇게 믿지 자명해서 믿지는 않죠. 그런 믿음을 이제 만약에 저 가고 난 뒤에 학당에서 그런 게 펼쳐지면 학당 망한 거죠. 뭐 당시 뭐 세력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망한 거죠.
지금 절 보면 부처님 만족하실까요? 망했다고 보겠죠. 망했네, 그냥. 이렇게 많이 부처님을 믿는데요. 뭘 믿는 거냐는 거죠. 믿는다는 건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탐진치 버리고 고통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그거 믿고 진짜 고통 극복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 믿음은 의미 있는 믿음이고 자명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하라는 걸 그대로 한 게 믿음이에요. 나 저를 믿는다면 견성해서 퇴식한 다음에 육바라밀 해가지고 보살의 삶을 살아주시는 게 절 믿는 사람의 길이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제 뜻이 전달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망한 거죠. 뒷사람들한테 자명한 얘기를 못한 게 됐죠.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만 많아졌다면 어떤 망한 거죠, 그 자체는.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육바라밀. 예, 예. 하나님이 심어줬는데 그거를 한번 탈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게 탈취. 지금 아닌데 제 이런 말씀이 절 믿어주신 거죠. 이렇게 자명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육바라밀을 강조하니 오케이 가보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러면 안 될 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고 가시면 가는 길도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가보세요. 힘들어 죽어요. 믿고 가보세요. 잠도 편하게 자면서 갑니다.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을 때는요, 뭔 걱정을 해요. 잠도 편히 자. 근데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요, 밤새 거기다 에너지 다 써요. 의심하느라고 에너지 다 쓰고요. 정작 공부할 힘이 없어요. 의심하다가 다 써요. 스승이 의심스러우면요, 거기 의심하는데 공 다 쓴다니까요. 근데 대표님 설명하셔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뭐 없어요. 저는 진짜 못 발견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찐 사입이든가 진짜든가 둘 중에 하나. 궁극의 사입이든가. 궁극의 사입이다. 찐이다. 아무튼 찐이지. 아무튼 찐이야. 예. 진짜 찐이던가 막 이런 사입이. 진짜 막 부처를 만들어내는 사입이. 그럼 사입일까 아닐까. 그렇지. 그럼 부처잖아 사실. 아무튼 찐. 저는 하면은 찐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대로 하시면 무조건 되실 거니까. 믿고 하시라고. 태식도 믿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의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공부라서 의심이 나는 것도 자기 업장이에요. 왜냐면 자명한 말 들었는데 내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있는데 자명하다고 쉽게 못 믿고 이렇게 긴가민가 온갖 계산해보는 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도 공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메소드 연기예요, 의심도. 근데 제 얘기는 그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쟁취하시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도 공부다.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의심을 자명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있다는 것. 의심을 믿음으로. 왜냐하면 지금 태식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명하지는 않는데 태식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극복해 보시라. 이것도 자명에 기반한 건 맞지만 좀 맛이 다르죠.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내가 돌파해 보겠다. 믿음에 대한 얘기 오늘 많이 했네요. 이러면 이제 불경으로 지금 믿음경이 하나 나와요. 석가모니가 어느 숲에 계실 때 누가 와서 질문을 했는데 머루 달에 와서 질문, 머루 달의 경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주제별로 믿음경 이러기도 하고 질문한 사람 이름으로 경 붙이기 이런 경이 끝도 없이 있어서 진짜로요. 제 공부를 잘 하다가도 에고적인 의혹이 일어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불신이 생겨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날 좀만 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느끼니까 이렇게 제가 한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날 좀만 믿어주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제가 막 어떻게 보여주진 못하고. 대선 나간다.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 우리 정치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합시다 했을 때 권력욕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막 이러면 평소에 나를 너무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안다면 이 정도는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예를 삼아 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연스럽게 잘 따라왔던 분들은 믿고 같이
운동까지 해주잖아요.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타락해서 권력력으로 정치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적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 있을 때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지켜봤을 때 꾸준히 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늘의 뜻을 구현하려고 이랬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의심하고 나가면 제가 아, 좀만 믿어주지 이런 마음 들겠죠. 왜냐면 당장 저도 뭘 보여주지 못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믿어주지란 말밖에 못 나오는 게 내가 당장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만약에 퇴직된다 그랬는데 막 지금 태도 띄고 있는데 아 이제 못 믿겠다고 나가버려. 만약에 은퇴 정도 해가 이러면 아 좀만 믿어주지 나를 이런 말 나가겠죠. 좀만 믿고 해줬으면 반드시 됐을 친구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아니 아니 진짜 퇴직만 얻으러 오신 분도 있어요. 퇴직하면 나가요. 예, 그분은 뭐 믿음이 부족해서를 논하기 전에 목적이 퇴직이었던 분도 있어요. 나는 꼭 퇴직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퇴직 얻고 바로 나가신 분들 많이 몇분 있어요. 전 아프지 않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덤으로 그게 원래 본질이 그러니까 찾았어요. 원래 중요한 게 퇴직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왔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건 이 안에서 제가 제 얘기 듣고 따라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를 믿고 육바람이 길로 가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된 분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목적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은 학당에 와서 공부하신 효과가 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목적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가 그것만 성취하고 사라져. 아니, 그러니까 공부 잘하신 분이 그러진 않는다고요. 아니, 왜냐면 뭐냐면 제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진리로 믿어달라고 한 이상, 진리 공부를 해오신 분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믿음이 안 가도 제가 자명하고 그쪽도 자명하게 공부해 왔다면요, 호응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믿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그런 만큼 탐진치가 커가지고 뭔가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막고 있는 부분. 베드로도 뭔가 막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선명히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 자기식대로 예수를 소화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랑 현실 예수가 딱 충돌할 순간이 오니까 믿음이 깨진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아,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은 진짜 인류를 위해 한번 돌아가셔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소에 하신 말씀이 이 얘기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지만 이러려고 오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예수님을 더 응원해 드리자. 이런 마음이었으면 예수님 잡혀가셔도 마음으로 응원하지 뭐 이렇게 바로 의심하진 않았겠죠. 근데 납득이 잘안 됐던 거죠. 왜 죽어야 돼? 도대체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계속 있으니까 메시아인데 더 폼나게 등극을 해야지. 잡혀가고 이러면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고적인 그런 의혹이 안 풀렸기 때문에 예수랑 같이 놀면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찜찜한 부분이 있는 만큼 갭이 생기고 예수 예를 들었지만 저도 저의 인간적인 모든 걸 믿어달라고 하면 저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최소한 제가 자명해서 하늘의 뜻을 주장할 때는 좀 믿어달라는 거죠. 그 부분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명해야 돼요. 뭘 믿어달라고 하는지. 아니, 제가 막 탐진치 부리면서 저를 믿어주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믿어요, 대표님 여자 좋아하는 거.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난 너 믿어. 막 믿음 가. 막 이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명에 기반한 얘기를 했을 때는 서로 진리의 호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아직 경험 못 했더라도.